오늘은 재즈 반주기 아이리얼 프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제 퇴직하신 아버님들이 색소폰을 많이 시작하시는데 그때 엘프라는 반주기를 사거든요. 그게 한 150에서 200 해요. 그런데 우리 재즈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재즈 반주기는 22,000원이다. 엘프에 비해 가성비가 매우 좋은 뭐 갤럭시 아이패드 다 돌아가고요. 제일 좋은 건 아이패드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아이패드 또는 맥북 또는 개인 컴퓨터 본인이 연습할 기계를 하나 정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아이리얼 프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콘트라베이스, 드럼 이렇게 악기 소리들을 줄였다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렇게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스윙 재즈랑 보사노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미디엄 스윙을 많이 쓰거나 또는 여기 라틴 쪽으로 넘어가서 보사노바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보사노바를 하면 또 풍이 바뀌죠.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반주를 해준다. 또 하나 좋은 점은 키도 바꿔준다. D키 촥. 얼마 줘요? 그쵸? 뭐 템포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 네. 템포 조절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 바퀴 할 건지, 그래서 최대 30바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에만 있는 건데 컴퓨터에는 없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코드표가 나와요. 피아노 코드도 되고 양손 코드, 한손 코드 이런 것도 다 뜨고 기타도 있어요. 뭐 우쿨렐레 기타 다 있어요. 이게 진짜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이거는 학교에서도 써야 돼. 야, 이렇게 손가락에 떠요. 양손으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이제 멋진 사운드가 나지만 왜 이런 걸 쓰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레슨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 보면은 지구본 모양이 있거든요. 왼쪽 제일 위에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아이리얼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만의 이런 코드 차트를 올려요.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면은 아무 노래도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플레이리스트를 들어갑니다. 메인 플레이리스트를 들어가서 요거 재즈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목록 가져오기, 브라질리언 재생목록 가져오기, 그래서 이렇게 싹 다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로그인해서 검색으로 쳐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멤버십 들으신 분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